선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삼성의 승리.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자, 여기 네, 한가 뛰어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 선수 우리 최채영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랜선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세 가지 중에 네. 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거 네. 마지막에 네. 네, 그 상대하실 때 공을 발목에 조금 네. 네, 맞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바운드 되고 맞아서. 아, 바운드 돼서 맞아서 네. 저 처음에 약간 좀 천천히 걸어 나오시길래 네. 괜찮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괜찮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걱정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강민호 선수와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네, 네. 어떻던가요? 네. 저는 일단 뭐 가리고 뭐 그런 거 없이 뭐 민호 형도 좋고 누가 해도 좋습니다. 아, 네. 누구와 해도 상관없다. 네. 네, 그렇게 또 좋은 자신감 보여주고 계신 우리 최칭 선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오늘 SK 와이번스의 타순을 상대를 네. 하면서 네. 가장 까다로웠던 선수는 누구였나? 네. 지금 여기 거의 야구 해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질문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떤 선수였나요? 오늘 로맥 선수가 첫 타석부터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게 네. 좀 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로맥 네. 선수 상대할 때. 아, 네. 그래도 오늘 그 계속해서 예, 3자분태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삼성전자 네. 승리에 큰 보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여기 질문 중에서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아, 백정현 선수랑 대화하는 모습이 TV 중계에 나갔는데 아, 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게 네. 아니, 허리 밑으로 오는 타구를 수비를 잘 못한다니까 정현이 네. 형이 그냥 잡으라고. 그냥 아, 잡으면, 물어봤는데 네, 그냥 잡으면 된다. 아, 그냥 잡으면 된다. 네. 정말 진정한 답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멋진 모습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네. 갑작스럽게 비가 오기 때문에 네.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마지막 고정 네. 멘트가 있거든요. 네. 제가 내일 또 하면 우리 네. 최지영 선수가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선수 하는 거 보셨죠? 뭐.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서훈 선수 우리 최채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